네, 제가 영훈 씨 북한 방송 보통 얼마나 봤어요? 거의 못 봤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국내 유일. 국내 유일. 유일. 실시간으로 북한 방송을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북한 TV를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뭔가 굉장히 진중한 느낌이 들어요. 야, 이렇게 편집실에 와보니까 몇 날 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고무추동하기 위하니 편집물 창작에 떨쳐나선 기자, 촬영가 동무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구만요. 네, 옳습니다. 한 현군 동무의 모습도 보이는데 네. 우리 함께 이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 좋겠습니다. 예. 네.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네요. 이 편집물은 지금 출장 중인 우리 부서 기자 동무가 창작하다 보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촬영가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막 리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눈을 메고 다니는 결속한 홍보도 간사지 공장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빛이 정말 유인이신데요? 유인이신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8일 화요일, 음력으로 소달 초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 이상형입니다. 진짜로. 아무나 보고 이상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혹시 보신다면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뭐 전형적인 아나운서 앵커랑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정말. 근데 요즘 그 핑크색 한복 입고 나오시는 여성 앵커분이 안 보이시던데. 리춘희 씨 얘기하시죠? 아, 맞다, 맞다, 맞다. 리춘희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분을 따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안 비슷한가요?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완전, 아우. 오늘 우리나라는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이 구름이 많이 끼면서 량강도, 함경북도 지방과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이거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10cm 이상이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명분들 안녕하십니까? 타락한 적재비놈들을 채우신 우리의 영감한 이게 아이들이 보는 건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보기에는 무섭지 않나? 뭐야? 아, 이거 요즘 본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였다는 거. 갑자기 전구가 나왔어요? 전기공전에 간 명진이. 명진이. 이름도 친근하다, 명진이. 아, 야야야야, 유진아. 집안의 전기를 다 끄고 가야지. 아, 지금 TV 끄라고 그런 거야, 지금? 아. 전기를 뭔가 아끼자, 뭐 절전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막 TV 끄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사회 캠페인성, 교육용. 요즘 어쨌든 뭐 장르도 많고 내용도 풍성해졌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준비한 북한 방송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성 표죠, 이게? 네. 연속 참관기. 이제 오후부터 시작합니다. 빛나는 전통. 과학교육 발전에 큰 힘을 놓으시고 15시 35분에 조선예술용어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는 이스파니의 리알 마드리드 팀과 아랍 수장국 연방의 알 아인 팀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리알 마드리드. 유럽의 강팀으로 알려진 이스파니의 리알 마드리드. 이거 국가 이름을 나타내는 것 같죠? 아랍에미리트. 경기 시간 14분경 리알 마드리드 팀에서 10번 루카 모드리츠 선수가 위에는 구락, 월드컵 경기 되는 구락부가 네. 그 클럽의 일본식 표현. 아~ 요즘은 잘 안 쓰죠. 경기 시간 91분경 알아인 팀에서 유럽 남자 농구 연맹전 그리스 대 이탈리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농구는 굉장히 좋아한대요. 농구 선수 네, 미국의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 굉장히 친하다고 듣긴 했는데 두 번인가 갔었죠. 친해도 이제 뭐 체격이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최우등생들은 말한다. 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나와서 인터뷰하나 봐. 랑난구역 종백초급중학교는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학과 실력이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학교 최우등생들이 학습 경험 몇 가지를 보기로 합시다. 초급 중학교. 이 학생이 바로 최우등생 게시판에 있는 리국성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학습에서 특징적인 것은 새 지식을 배울 때는 언제나 무엇 때문이겠는가, 왜 그렇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씨는 쓰고 싶다, 꺼스는 쓰고 싶다에 대한 삼각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더하여 씨는 쓰고 싶다는 2분의 루트 3, 꺼스는 쓰고 싶다는 2분의 1, 안개는 쓰고 싶다는 루트 3, 시누스 30도는 2분의 1, 코시누스 30도는 2분의 1, 코시력? 코시력? 뭐라고 그래?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러시아식 발음을 한대요. 할 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은 이 학생을 가리켜서 끈끈이라고 합니다. 계속 얼굴 나오는 게 계속 비추는 거 보니까 저 친구가 이제 전교 1등?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치 학생 시절에 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합니까?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네. 그 학교 다닐 때 성적표 공개하는 거. 아, 성적표. 네. 특히 이제 수학 이쪽 점수를 대폭 공개하는 거죠. 다음 VCR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과일 향기. 과일 관련해서 나오나봐요. 우리 과일 가공품들을 인민들이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주는 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주는 전형적인 광고네요. 반짝반짝 특수효과까지 있어요. 천연 과일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온 나라에 더욱더 짙게 풍기기 위해 제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 큰 힘을 놓고 있는 대동강 과일종합가공공장 그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하나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북한에 광고가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다 배급으로 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광고 있는 줄 몰랐는데. 근데 이것을 공장까지 가서 직접 보여줘.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뢰감 면에서는 굉장한 것 같아요. 명사 저 과일로 이거 만드는 거야. 아예 보여주는데요? 우리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한 엄격한 품질 검사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이렇게 하고 아까는 이제 음료수하고 지금 뭐 화장품 그러니까 향수도 보이고요. 향수, 그 샴푸 이런 것들 다 있어서 이용량가 높은 과일 단물들과 과일즙, 식초와 지금 글씨 보이죠? 병졸임, 단졸임, 과일살즙. 뭐 저기 진열대에 써 있는 거. 병조림, 단조림. 제가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병조림. 뭘 졸였다는 거예요, 병에다가. 졸였어. 뭘 졸였을까? 짱아찜? 삐끌? 일단 맞아요. 졸인 거 맞는데 아까 우리 그 과일 살즙 있었잖아요. 좀 잔인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과일 살즙? 그 정말로 좀 직설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설명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식초와 각종 발효주, 사과술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의 북마크, 북마크 TV 감상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